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인 이일병 전 교수가 미국으로 출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외교부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고려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황에서 출국한 것인데요. 그 이유는 요트구매 및 여행 때문이라고 합니다. 이 전 교수는 출국 전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에서 요트를 구매해 카리브해까지 항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지난 3일 출국날 공항에서 KBS 취재진이 이 교수에게 강 장관의 만류는 없었냐고 질문하자 서로 어른이니까 놀러가지 말아야 한다.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. 또한 공직에 있는 사람 가족인데 부담을 안 느끼나란 질문은 내 삶을 사는 건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때문에 양보해야 하나라고 말했습니다. 전 국민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분분투하는 이때 코와이트 구매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강경화 장관의 남편 이일병 전 교수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